그리스 신화 재해석 페르세스와 메두사의 새로운 면면. 안녕하세요. 책사풍 후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의 한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영웅 페르세스와 그의 적 메두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이들의 전설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고대 이야기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이야기와는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이 신화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세스와 메두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페르세스와 메두사, 고대 신화의 새로운 면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세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 중 하나입니다. 페르세스는 제우스와 다네의 아들로 태어난 영웅입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이미 신화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다네의 아버지 아르고스, 나라의 왕 아크리시우스는 예언을 듣고 그녀가 나흘 아이에 의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왕은 자신의 딸 다네를 청동탑에 가두어 버렸지만, 즈스우는 황금비가 되어 탑 안으로 들어가 다네와의 사이에서 페르세스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즈스와 자신의 딸의 자손을 죽여 신들과 에리니스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싶지 않았던 아크리시우스는 다네와 다네가 낳은 아들을 전부 나무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있는 동안 다네가 드린 두려운 기도는 시인 시모니데스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세리포스 섬의 해변에 떠밀려 왔고, 그곳에서 어부 딕티스, 그 이름이 그물이란 뜻인 딕티스에 의해 구조되어 성장할 때까지 키워졌습니다. 딕티스의 형제는 섬의 왕 폴리덱테스인데, 이 이름은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자란 뜻입니다. 페르세스가 성장하면서 그의 모험은 시작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모험 중 하나는 바로 메두사와의 대결입니다. 메두사는 한때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아테나의 저주로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고,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석상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페르세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 오라는 임무를 받고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여신 아테나와 신속의 신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 마법의 샌들, 투명 망토, 그리고 빛나는 방패를 손에 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울과 같은 빛나는 방패였습니다. 페르세스는 이 방패를 사용하여 메두사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도 그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메두사와의 대결에서 페르세스는 빛나는 방패로 메두사의 모습을 비추어 그녀를 석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메두사의 눈을 직접 보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저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세스, 이 이름은 모호하면서도 전설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원학자들은 이 이름이 그리스어 이전의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페르세스의 고향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어였고, 그의 아내와 친척들의 이름도 그리스어였다. 이 이름이 원래 인도 유럽어에서 그리스어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 학자 그레이브스우는 사용 가능한 유일한 그리스어 유래를 제안했다. 페르세스란 말은 그리스 동사 페르테인, 페르테인, 폐허로 만들다, 약탈하다, 파괴하다 에서 올 수 있는데, 이는 호메로스의 수사법에서 익숙한 형태라고 한다.
학자 버그에 따르면 에우에스 전미사는 일반적으로 행위자 명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과거 시제 기본형 PERS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PERS, AUS는 도시를 약탈하는 자란 뜻이 된다. 어째서 마녀의 목을 베고 미녀를 괴물로부터 구하는 영웅의 이름이 잔악하고 흉폭한 해적스러운 뜻이 있단 말인가. 페르세스는 실존 인물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신화 속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의 정의의 용사였을까? 아니면 매우 다른 충격적인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주인공 페르세스.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바다신 포세이동화의 영혈입니다. 메두사는 포세이돈과의 관계로 인해 아테나의 분노를 샀고 이로 인해 끔찍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페르세스가 이 바다신과 연관된 메두사를 처치한 것은 마치 바다의 깊은 신비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은 바다를 여행합니다. 그의 모험 중 바다는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바다는 고대 그리스인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을 상징했죠. 페르세스의 바다 여행은 그가 단순한 육지의 영웅이 아니라 더 광대한 세계, 즉 바다 민족과 영혈된 문화의 일부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해야 할 대상, 바다 민족. 이들은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 민족은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를 무대로 활동했던 신비로운 해상 민족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에게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바다 민족은 각종 기록에서 강력하고 공격적인 해적 또는 침략자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히타이트, 이집트, 그리스 등 여러 고대 문명에 영향을 끼쳤으며 심지어 몇몇 문명의 몰락을 초래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기원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다 민족은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거대한 해적 연맹입니다. 데니엔, 이퀘쉬, 루카, 페레셋, 셰켈레쉬, 셰르덴, 테레쉬, 테케르, 웨세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데니엔은 충격적이게도 성경 이스라엘에 단지파와 동일한 종족이란 설이 있고 이퀘쉬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전사 아마도 호메어 서사시의 아케안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셰르덴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원주민 문명이라고 합니다. 테레시는 제 개인적으론 성경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 티라스와 관련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이탈리아의 틸헤니안이 아닐까? 혹시 트로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들을 한다. 페레세트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힌 샴가르, 삼손, 다윗 때의 라이벌인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인간인 이너신인 나곤 신을 숭배하는 그 흉악한 해적 블레셋이다. 바다민족은 독특한 복장과 무장으로 유명했으며 그들의 전사들은 특유의 투구와 한갑옷을 착용하였습니다. 이들의 복장은 그 시대의 전쟁과 무기 기술에서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청동기 시대의 전통적 무장에서 철기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당시 문명들 사이의 전쟁 및 충돌 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사실 페르세스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려면 일반적인 그리스 시대 용사의 느낌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 페르세스는 바다를 통한 광기의 모험을 하던 바다 민족의 용사들의 신화적 왜곡된 기억일 수 있고 실제 페르세스는 흉악한 바다 민족의 칫솔 같은 것들이 달린 투구와 매우 막강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웅장한 판갑옷을
입은 매우 무시무시한 바다 민족 용사 그 자체였으리라. 그렇다면 페르수스는 바다 민족의 각 종족 중 어떤 종족이었을까? 페르수스는 다네의 아들이다. 다네는 바다 민족 연합의 한 축을 형성하는 데니엔이 아닐까? 페르수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르고스 왕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페르수스의 어머니가 흉악한 바다 민족 데니엔 출신이어서가 아닐까? 아니면 나라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에 의한 것이었던 것일지도. 그렇다면 메두사? 마녀로 왜곡된 가여움. 그 여자는 실제 역사에선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인물의 왜곡된 기억인 걸까? 고대 근동 기록들은 주로 왕들의 자화자찬 업적 자랑 비석이나 승리를 기념하는 벽화에 적혀있는 그다지 많지 않은, 그야말로 자화자찬에 가까운 내용들이나 왕들의 목록 같은 것이 대부분이다. 바다 민족은 사료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바다 민족에 대한 역사 연구는 지금도 거의 고고하게 도움이 없다면 미스터리에 가까운 영역이고, 그렇기에 사람들의 많은 흥미를 자아내는 뜨거운 감자튀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 신화의 바다 민족에 대한 내용이 변형된, 왜곡된 기억의 형태로 담겨 있으리란 생각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못했다. 아마 내가 최초가 아닐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댓글로 달아줘.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